어? 안 켰구나. 1번부터 보세요. 자, 1번 문장의 본동사는 뭐야? 본동사 어딨어? 그렇지. Will, bring, about까지 봐야겠지. 그쵸? 그래서 bring about까지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예요. bring about 하면 cause랑 같은 의미잖아. 야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bring about까지 한 통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 앞에까지 지금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쓰인 거지. 근데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받치는 것은 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켜져 있어요. 이거는 여기랑 상관없어. 조윤아가 틀어달라 그랬거든. 뭐야? 자,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devoting이 동명사 주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안 나와요. 아, 진짜. 드려봐. 자, 됐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거야. 그 다음에 보통 이제 devote가 나오면은 무엇 무엇을 어디 어디에다 바치다 라고 들어갈 거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전치사투가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건 이때 들은 전치사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ing랑 같이 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변형을 준다면 여기에다 find를 주고 적절하게 뭐 활용해서 쓰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를 ing로 바꿔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찾는 대원신 할 거래요. 근데 뭘 찾는 대원신 할 거냐면 what's important to us 이렇게 지금 묶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이라고 들어갈 거고 what 같은 경우는 지금 해석하니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이 돼서 명사절로 쓰인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찾는 데에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야. 자,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가져올 거예요. eventually가 부사로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안 나와요. 아, 왜 저래? 누구야? 고민이? 빨랑 같다. 내가 안 보여요. 자, 불러올 거래. 근데 뭘 불러올 거냐면 효과적인 allocation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할당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더 많은 정신적인 자원을 할당하는 걸 야기시킬 거래요. 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더 쏟게 될 거야.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뭐가 더 중요하지? 를 찾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은 그게 더 우리의 자원을 더 많이 쓸 거야.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어찌 됐든 간에 뒤에 보면요. bring about 야기시킬 거야 라고 들어간 다음에 allocation 뒤에 much more이 들어갔어. 그래서 more 있고 much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지금 비교급 강조해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much more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래서 much more effective allocation 더 많은 효과적인 할당을 찾을 거래. 우리의 정신적인 자원에 더 많은 효과적인 할당을 찾을 거다. 이런 식으로 뒤에 거 연결돼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 그 다음 2번이요. 자, 2번 문장의 동사는 뭐야? 동사?
이즈가 본동사죠. 그치? 자, 근데 해석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들어갔어. 뒤에 보니까 이즈 러닝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러닝은 진행형일까 아니면 동명사일까? 분사일까 동명사일까? 여기서는 동명사로 쓰인 거겠지. 왜? 해석이 지금 뭐라고 한다 그랬어? 배우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동명사로 쓰여가지고 보어 자리에 그냥 쓰여져 있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to 부정사로 바꿨어도 괜찮은 부분인 거죠. to learn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주어 역할을 하는 앤데 그 중에서 to부터 relationship까지는 앞에 있는 important way에 꾸며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중요한 방법은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너의 건강을, well-being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관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은요 라고 들어갈 거고 and를 기준으로 improve랑 그 다음 manage랑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같이 지금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가지고 an important way to improve and manage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면 is learning, 배우는 거야. 근데 뭐 배우는 거냐면 우리 learn 다음에는 뭐 배우는지 to 부정사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to deal with 이라고 해서 to 부정사로 들어가 있어요. 다루는 것을 배우는 거래요. 근데 뭘 다룰 거야? conflict,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래. 근데 어떻게 다룰 거냐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다룰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할 때는 그냥 in a way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excessive stress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3번이요. 본동사는 뭐야? 본동사. experience가 돼야겠지. 그쵸? experience까지가 일단은 주어였고요. 그러면 앞에 보니까 후부터 sometimes까지 묶어서 people 꾸며주겠네요. 사실은 sometimes까지 오면 안 되고 sometimes experience 이거겠지. 때때로 경험한다. 이렇게요. 자,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후 주격 관계 대명사로 꾸며주는 거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여서 앞에 있는 people 꾸며주면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sensitive 예민하대요. 근데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 형식이잖아. 그쵸? 이 사람들이 이 자리 주격 보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sensitive 들어가서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때때로 경험해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일시적으로 경험하는데 에너지와 그 뭐냐 기분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경험해요. 근데 지금 요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떤 문제인데 얘 그냥 이렇게 쓴 것 같거든. 여기 people이 주어기 때문에 experience라고 돼야 돼요. 그쵸? 복수동사가 돼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who are 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복수동사로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experiences가 아니라 experience 복수로 받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이요. 본동사는 뭐야? 본동사? functions죠. 그치? 우리 보통 기능이라는 명사로 쓰는데 얘가 동사로도 쓰여요. 그리고 동사로 쓸 땐 보통 지금처럼 일형식의 동사로 그냥 쓰여. 기능한다. 그치요? 자, 그럼 주어 자리는 what부터 culture까지가 그냥 주어야. 그쵸? 그래서 뭐가? what may be normal. 정상적인 행동인 것 같아 보이는 것이요. 정상적인 행동인지도 모르는 것이 한 문화에서는요 그것이 functions 기능을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주어전에 보니까 지금 what으로 쓰인 문장이 왔는데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주어 빠진 문장이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정상적인 행동일지도 모르는 것이 마찬가지 what이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어. 그러니까 what 관계 대명사로 잘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장 자체가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당연히 functions라고 해서 단수 취급한 거 보셔야겠죠.
자, 근데 그게 기능을 한데 뭐로써 기능을 하냐면 as inappropriate 비적절한 것으로서 기능을 하고요. 또는 심지어는 lewd behavior 뭔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대요. 또 다른 데서는 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자, 근데 뒤에 보니까 as inappropriate 라고 들어간 게 형용사죠. 그쵸? 왜 그러겠어? or로 연결돼서 inappropriate or even lewd behavior 이렇게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inappropriate or even lewd behavior 똑같이 형용사끼리에서 behavior 명사 꾸며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in부터 another까지 묶으시고 또 다른 문화에서 지금 문화 두 개야? 열 개야?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면은 하나의 문화 그리고 다른 거 라고 했기 때문에 another로 받아야지 이 자리에 the other 이런 식으로 딱 특정 지어주는 의미가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 이 자리에 others 이런 의미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장이요. 본동사 뭐예요? 그렇지. must silence가 지금 본동사죠. 그럼 그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쓴 거야? 자, 그럼 주어는 조용해야 돼. 가 원래 문장이에요. 그쵸? 그럼 주어가 뭐냐? whoever로 시작했잖아. 그럼 whoever 같은 경우는 우리 누구든지 간에 라고 해석하죠. 그쵸? 문법적인 용어로 보면은 얘 우리 뭐라 그럴 거야?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할 거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선행사 없을 거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올 거예요. 자, 근데 누구든지 간에 어떤 누구든지요? 장치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근데 또 그 장치 누가 꾸며줄 거야? 탭부터 인터럽션까지 디바이스도 수식 받아야겠죠. 어떤 장치 가지고 있는데 방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장치요. 그래서 지금 대시 또 앞에 있는 데 꾸며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식 받는 부분이 많으면 너네한테 영작하세요 라고 했을 때 헷갈리기 쉬워요. 잘 보셔야 돼요. 얘도 지금 앞에 디바이스가 선행사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which로 당연히 바꿔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디바이스가 선행사였으니까. 자, 누구든지 간에 silence 이 조용히 시켜야 해 라는 의미겠지. 그래서 얘 지금 타동사로 쓰였고요. 목적어 가지고 나올 거야. 그것을 조용히 시켜야 돼. 라 그래서 이 이시 지금 너 디바이스를 받아주는 거겠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용히 시켜야 돼. 라 그래서 이 immediately라는 게 silence를 수식할 거라서 부사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 장치를 즉각적으로 조용히 시켜야만 해.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만 잘 너네가 조합조합 해가지고 순서 배열 해놓고 나면은 뒷부분은 쉬울 거예요. 조용히 시키다 그것을 즉시 이렇게요. 자, 그 다음 6번이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 나뉘어지는 거지? 그쵸? 두 문장이죠? 이거를 왜 이렇게 조마가 오냐? 자, 일단 앞에 있는 문장 왼으로 연결될 거예요. When you meet a complex stranger at a party, 뭐 얘는 간단하지. 너가 만날 때 완전한 낯선 사람을요. 파티에서 끝났어요. 그쵸?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문장에서 주절에서 주어 본동사는 뭐예요? was가 본동사죠. 그럼 지금 to부터 person까지가 쭉 주어 자리에 쓰여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to introduce yourself 너 스스로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break the ice 그 어색한 공기를 깰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to 부정사가 여기까지 되게 길잖아. 그치? 그리고 end로 심지어 연결까지 됐어요. 근데 소유지 어떻게 했어? 단수 취급했지. 왜? 나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거지.
굉장히 비슷한 그냥 하나의 어떤 통으로 봤기 때문에 얘를 지금 이렇게 단수 취급해 줬던 거고요. introduce yourself and로 지금 연결했어. 여기 지금 to 부정사랑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 앞에 to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관심 있으려고,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래서 to 부정사를 썼고요. 이 자리에 ing 들어가지 않겠죠. 자, 7번이요. 7번에 본동사는 can reduce가 본동사지. 그쵸? 그럼 또 여기도 choosing부터 agent까지 쭉 주어 자리에 쓰였어요. 근데 뒤에는 like부터 뭐 agent까지 전부 다 뭐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묶일 수 있겠죠. 주어 자리에 못 썼어 하면은 choosing natural cleaning products 잖아. 그쵸? 그래서 주어 자리에 천연 세탁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동명사 주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쓰였던 거고, 그 천연 세제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천연 세제가 뭐가 있냐? 비네거나 베이킹 소다 같은 거요. 얘가 지금 비네거랑 베이킹 소다가 앞에 있는 natural cleaning product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over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뭐뭐 말고 뭐뭐 대신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한글 해석에선 어떤 거? 그 세제를 주고의 역할이요. 그치? 그래서 상업적인 세탁 상품 말고 너네가 이 비네거나 베이킹 소다 같은 천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요, 이렇게 들어갔지. 한지요. Can reduce 그게 줄일 수 있어요. 노출을 줄일 수가 있대.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가 있어요. 뒤에 거는 간단해요. 줄인데 뭘 줄이는지 목적어 들어갈 거고요. 어디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지 독성에 대한 노출이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돼요. 자, 8번이요. 8번의 본동사 뭐야? cause요. 대표적인 오형식이죠. 그쵸? 그래서 뒤에 지금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야기시켜요. 그냥 그대로 왔어요. 주어는 processed food이고요. 가공된 음식들이, 그래서 가공식품이 들어갔죠. 자, 가공식품이 젊은 사람들이 뭐 하게끔 야기시킨대? 가지도록이요. 다른 감각을 가지도록 야기시킨대요. 다른 그 뭐라 그런다? 미각을 가지도록 야기시킨대요. 근데 다르다며. 그럼 누구랑 다른지에 대한 부연 설명해 줄 거야. 우리가 보통 달라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써? different from을 쓰죠. 그래서 뒤에 from이랑 전치사랑 같이 붙여줄 거야. 이 사람들이 다른 감각을 가질 건데 누구랑 달라요? the older generation, 더 나이 든 세대랑은 다르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냥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9번이요. 이건 the more expensive tense locket 이라고 해서 will not make it, 이 부분이 지금 동사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뒤에 쓱 보니까 이건 거 같은데, 자, 동사 자리에 make를 썼어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is을 썼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있죠. 그럼 얘 뭘 것 같아, is이? 가목적어겠죠. 뒤에 있는 possibly 목적격 보어고요. for you 한번 묶을 거고, 일단 to be가 진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고요. for you는 그럼 뭐겠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쵸? 그럼 이제 해석은 끝났어. 분석도 끝났고요. 너네가 쓸 때도 이렇게 썼으면 되는 거야. 이거 순서 배열하세요 라고 했을 땐 뭐 보고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야? 입 보고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필요 없어. 그냥 for you to be a better player possible 이라고 썼으면 되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 시장 남았어. 뭐 어쩌라는 거야. 아, 그러면은 감옥적어 놓고 투부정사 뒤로 보내는 거구나 라고 알고 다시 배열해야겠죠.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 동사로 나뉘어지는 거지. 더 비싼 테니스 채가요 만들진 않을 거야. 너가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진 않을 거야 가 들어갈 거고요. 해석하면 지금 가능하게 라고 해석됐어. 완전히 부사 같죠.
근데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 없기 때문에 possible이라는 형용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possibly 들어가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자, 본동사 뭐예요? Will make가 본동사지. 뒤에 쓱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오형식인 것 같아, 일단. 자, 일단은 expressing your feelings가 동명사 주어로 쓰인 것 같아요.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when부터 out까지 묶일 거야. 근데 이제 너가 슬플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 자리에 같이 부사절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때 지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끼리 연결된 거야. sad 하거나 stressed out 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stressed out이라는 게 동사는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이라는 형용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or 앞에 are이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줄 거야. 뭘 만들어줄 거예요? 너가 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Then holding them back, 그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표현하는 게 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니까 목적격 보호자리에 feel 이라는 동사 원형이 들어갔어. 누구 때문에? make 때문에 그러겠죠. 그치? make가 오형식이면서 또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라서요. 그래서 너가 느끼는 거니까 둘의 관계가 지금 능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feel 쓴 거고 더 좋아질 거야 해서 matter을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너네 이거 그 무엇이냐 순서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틀릴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holding them back 이 부분이요. 어떻게 쓰면 틀려요? holding back them 이라고 쓰면 틀리죠. 그쵸? 그래서 hold back 처럼 동사랑 부사랑 붙어가지고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명사가 쓰일 땐 괜찮아. 근데 지금처럼 them 같은 대명사가 쓰일 때는 반드시 가운데에다가만 집어넣어야 된다라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hold back them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써둘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10분 쉬고